안녕하세요. 광산구을 예비후보 민영대입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광산구청장을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민 중심 정치입니다. 시민들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정치입니다. 여의도에 갇혀서 국회의원들끼리 노는 게 아니고 국정의 최전선인 생활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서울대학교 산민투 위원장을 지냈고 두 번에 걸쳐 3년의 옥구도 치렀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의 비서로,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캠프 책임자로 헌신해왔습니다. 지역을 대표해 청와대 근무도 했습니다. 정책, 예산, 인사 등 폭넓게 지역을 챙겼습니다. 이제 정치개혁이 제 마지막 소명입니다.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제와 일자리가 가장 시급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 힘차게 착공을 했지만 익숙한 방식이 아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회적 경제 등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광주의 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요구는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산구는 어디를 가나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형 지하주차장 건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가 부족해 원거리 고교 배정, 과밀학급 등 불만이 높습니다. 이사하거나 이사를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교육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저는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구청장을 두 번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나라와 이 사회의 흐름도 제법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시적인 생활 영역에서 거시적인 국정 영역까지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과 같은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 광주, 광산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국회의원 역할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무래도 큰 정치에 대한 경험이 제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국정 전반과 남북관계, 외교 문제까지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시용입니다. 기왕에 얽힌 기득권도 없고 어떤 약점도 없어 선명한 개혁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셋째, 광주에서 대통령 선거를 책임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권 연장, 즉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제 각별한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한 어등산 개발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또 명문고등학교의 이전 신설과 같은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 누구나 복지로 카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과 광주형 통일센터 유치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광주와 광산,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세 가지 가치를 모두 관통하는 공약들입니다. 잘 준비해서 꼭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법제화를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크게 바꾸는 일입니다. 청년 광주 구상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광주와 광산을 크게 바꾸는 일입니다. 얼마 전 유엔 민주지본부 광주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광주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 전국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한 글로벌 호남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